전력 수급 상황이 내일까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도 강제 단전에까지 이르게 될 것인지, 그럴 경우에는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인지 윤영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어제 오전 한국전력 대구경북본부에 비상전력 수급 대책본부가 꾸려졌습니다. 예비전력이 500만 킬로와트 아래로 떨어지면서 전력경보 준비 단계가 발령됐기 때문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등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이 냉방기와 공조기 가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예비전력이 400만에서 300만 킬로와트로 떨어지면 관심, 300만에서 200만 킬로와트면 주의 단계가 됩니다. 200만에서 100만 킬로와트인 경계 단계에 가면 사이렌을 울려 전력 비상 상황을 알리게 되고, 100만 킬로와트가 무너지는 심각 단계에 이르면 강제 순환 단전이 실시됩니다. 순환 단전이 확정되면 대상자에게 문자나 전화로 통보가 가고 우선 주택과 아파트, 일반 상가가 단전됩니다. 대구와 경북 각 지역을 19개 그룹으로 나눈 뒤 1시간씩 전기를 끊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다중이용시설과 일반 산업체 공장 23개 그룹이 1시간씩 순차적으로 단전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양식장 등 농업시설과 대규모 산업체 19개 그룹이 대상으로, 수급난이 여전하면 다시 주택 등 1단계 그룹 단전으로 돌아갑니다. 예비 전력으로 봐서는 사실은 순환 단전이 이미 시행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산업체나 국민 여러분들께서 절전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때문에 예비 전력이 그 400만 정도 이상은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강제 순환 단전 대상에는 중요 연구기관과 군부대, 의료기관 등은 제외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